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가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앞에 보면 오곡 이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풍성하게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하나님 곳간이 채워지는 대로 너희들의 곡감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있지만요. 예, 한국은 지금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참 9월, 8월이 되면 예, 들녘에 그 많은 예,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주 황금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황금 물결을 이루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어요. 이 땅에 뭐 심어놓으면 그냥 되는 거지 가꾸는 분이 있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온 들녘에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 그것보다도 더 존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022년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하여져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 중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하고 또 감사하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 결국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나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각 지파 12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너희들 한번 가서 정탐하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명이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야, 이 땅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그 땅을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이 사람들이 갔다 온 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 지파는 안 됩니다. 그 땅은 강성한 땅이고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 예, 아주 예, 철통같이 큰 예,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1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100만 명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그들을 다 죽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감사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대저오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존귀한 자가 되고 감사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도토리 도토리 키재기라. 도토리는 도토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가 100바퀴 굴르는 게 나아요?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게 나아요? 호박 한 바퀴 굴르는만 못해. 도토리 100바퀴 굴러줘.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예, 우리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열 사람처럼 열 지파처럼 예,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이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밥상 이렇게 맛있는 밥 차려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보 잘 먹었어. 오늘은 정성을 다했네. 오늘은 반찬도 더 있네. 아 너무 맛있었어. 밥이 좀 질고 대지만 밥도 아주 잘 됐어. 예. 국도 좀 짜지만 야 국이 오늘 아주 그냥 탁 맞네. 예. 짜도 좀 한 번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소금을 더 넣겠어요. 아 짜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희생해주고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니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 집에 가셔서 예배드리시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또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야 고맙다 너희들. 여보 고마워. 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가서 하면 예, 저녁에 밥맛이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열매를 거둔 후에 수장한 후에 그랬어요. 수장한 후에 1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은 왜 지킵니까? 유월절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난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은 죽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것이라 그걸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예, 7일 동안 이것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 너 일주일 동안 아무리 너의 집이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이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라. 그러면서 40년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 절기를 지킬 때야 너와 내 자손이 함께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지켜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나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날을 지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절기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절기를 어디서 지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예, 밀가루에다 반죽에다 부푸는 이 예, 빵을 부풀어 가지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냥 생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여러분 그 떡을 해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안에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도 빵은 여러분 누룩이 있어서 잘 부풀은 다음에 빵을 해서 먹어야 빵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기에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쓴나물과 이것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줄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러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내가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여러분 예, 뭐 배추 한 포기라도 사과 한 쪽이라도 예, 바나나 한 쪽이라도 공수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주 작잖아요. 땅콩은 예, 호두도 아주 작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성으로.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 곡식 중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기서 1시간 반 가면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 프린스톤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톤 대학은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이고 우리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도 이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했습니다. 예, 이 프린스톤 이 졸업장에는 각각 예, 중요한 유명 인사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졸업식에선 반드시 최고의 수석을 한 공부를 최고 잘한 학생이 항상 전체 수석을 한 학생이 메달을 받고 졸업생 대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한 10분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920년도에 프린스톤 대학을 졸업한 우드 월슨이라고 하는 저 워싱턴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바느질을 하면서 그 웰슨이라고 하는 학생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버지니아에서 워싱턴에서 공부를 잘해서 예, 프린스톤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예, 공부를 잘해서 수석을 해서 거기에는 많은 장관도 오고 예, 역대 대통령들도 참석을 하는 그 졸업식에 이 윌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기를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나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한 내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내가 뒷바느질을 할 수 있는 데는 내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어머니가 주신 믿음을 따라 윌슨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프린스톤 대학 들어가서 프린스톤 4년 전체 수석을 해서
마지막 그가 졸업생들 가운데서 그 많은 유명 인사가 모인 가운데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 많은 희중 가운데 연설하는 그가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어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저는 호령어머니 밑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믿음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오늘날 이처럼 내가 화려한 집안 배경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프린스턴 전체에 수속을 하게 돼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총학생을 총학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장을 한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로 6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20년도 제28대 로드 윌슨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프린스턴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46세의 나이에 8년 동안 동대학에서 학장을 지냈고 그가 또한 학장을 지내면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뉴저지 지사를 지난 다음에 그는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우드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열 사람의 문둥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불치의 병입니다.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병, 썩어가는 병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온몸이 마디마디가 뼈마디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어느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로 갔느냐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왔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전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드릴지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금을 그 말보다도 부모가 감동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기 어미를 향하여 그 자기 아비를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녀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머니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처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졸업생 대표자로 여러 할 말이 있지만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잘 돼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넘쳐나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19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생이 바뀌잖아요. 문둥병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문둥병으로 인하여 그 인생은 좌절과 절망과 통곡뿐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 가면 우리가 그 문둥병자는 만날 수 있지만 아홉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으로부터 1620년 9월 6일 날 저 유럽에서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지고 돛담배를 타고 103명이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게 오늘 미국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의 시작이 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가자. 우리 한번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것. 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영국을 비롯하여 저 유럽에 있는 전 나라가 오직 뭐예요? 오직 네, 그 종교만 믿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자 해가지고 그들이 저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면서 100명이 떠났지만 반이 배에서 춥고 배멀미와 배가 이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광풍에 휘말리면서 반이 죽었어요. 반. 도착하자마자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가 남았어요. 6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벌써 이곳에는 이 땅을 터전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인디안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큰 예,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마을과 큰 나라를 이룰 정도까지 크게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럭저럭 저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자를 저들이 주고 또 인디안들이 또 이 뭐 이 옥수수를 주고 그걸 농사를 잘 줘가지고 함께 같이 먹고 함께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수수 난 몇 개 갖다 놓고 고구마 몇 개 갖다 놓고 감자 몇 개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 되세요. 이 나라가 지금 100년 이상 강성한 나라로 100년 이상 세계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강성한 나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부한 나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달러 가져가 보세요. 제가 36개 나라를 온 나라를 다녀봤는데 여러분 달러는 대환영입니다. 달러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달러 주면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련던 저 중국던 일본던 한국던 가져가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달러를 통하여서 세계의 가장 통화가 큰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620년 9월 6일 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미국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닻을 달아줍니다. 큰 닻을 달면 여러분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그 광풍을 힘을 타고 배가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복된 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물건을 드릴지.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그랬어요. 많이 받은 사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공평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렸으면 적게 드리라는 거예요. 적게 받았는데 많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